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했을 때를 뒤돌이켜보니까 의상을 거의 한 벌로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 위에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그거를 입고 숙소에서 나와서 숙소에 들어가서 다시 그걸 입고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마르세유에서 숙소까지가 차로 이동하면 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은 산 동네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주로 밤에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우범지대라 그러더라고요. 우범지대인데 복장이 그렇게 하고 걸어 다니니까 흑인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저는 우범지대를 노숙자 차례대로 걸어 다녔던 게 정말 인상적으로 재밌는 체험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촬영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처럼 전수일 감독님하고 뭐 형동생 같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처럼 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렇게 개봉할 때쯤 되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매번. 네. 아시다시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객하고 만나는 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특히나 요즘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상업 영화 제작자랑 얘기했는데 천만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300만, 400만짜리 영화조차도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영화의 시장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잘못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천만은 정말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기적이 더 매번 일어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한번 면밀하게 한번 다시 체크해 볼 때가 아닌가. 상업 영화마저도 그러고 있으니 천만에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한다면 3, 40만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작은 영화들은 예전에도 힘들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되는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만드시는 감독님들한테 정말 존경과 마음의 표시를 합니다. 저도 이런 영화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그래도 그나마 작은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이 때문에 하고 있는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나무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열려서 그 열초 큰 열매가 열린 것이 천만의 관객이라면 그큰 나무 밑에는 틈없이 다양한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큰 열매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자유로운 영화들, 작가주의 독립 영화들이 계속 자양분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를 지망하는 감독들도 그렇게 독립 영화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감독들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상업 영화의 블록버스터라는 이게 꿈이 돼버린 현실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영화 매번 만들 때마다 다음 영화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항상 그 염려와 불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10편까지 온 것도 아마 제 욕망, 강한 어떤 그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뭐 제가 뭐 영화를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영화란 자체가 상상력이고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한 작업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뭐 답을 써놓고 그 안에 어떤 반전을 또 넣고 해서 어떤 다 의문을 다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따라왔던 관습적인 영화보다는 좀 그것을 좀 벗어나서 그 인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런 것들 계속 우리가 파헤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말했던 어떤 조별과 예를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아마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영화를 봐주십사라고 얘기가 물어본다면 영화는 의문을 던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엔딩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인물의 캐릭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그 뭔가를 이렇게 어떤 이미지라든지 영화를 어떤 그런 다른 분야를 우리가 감상을 할 때 좀 더 풍요롭게 우리가 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관객들에게 또 아니 기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요. 저희